제가 받은 인상은 이거였었습니다. 일단은 국가 원로들께서 그나마 여기서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서 4월 사임 그리고 6월 대선을 얘기를 했었었고, 사실은 거기 그때에 이제 대통령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원로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고,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줄곧 해 왔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. 평화적으로, 특히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국정 안정과 그 다음에 정치 일정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점으로 인해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, 그런 줄곧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우리 생각, 이게 어떻든 간에 대통령 생각은 탄핵 부분에 대해서 탄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임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들으는 바람은 그러한 심정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.